일단 키워서 주라 할 때가 가장 기쁘죠. 제가 유일한 여기 사는 행복인 거죠. 지금 너무 날씨가 춥고 또 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삽수가 이래 말라 죽은 거예요, 여기야. 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아픈 거 지금 속도 상하고. 그래서 빨아가지고 빨리 크라고 하고 축제 기간이 늦어졌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 싹 빨아가지고 못 크게 정성이죠. 그리고 뭐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자라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식물에도 사랑이 곁들여야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해요. 내가 제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이뻐가지고 나오면은 편초에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된다 이러고. 이렇게 농사라는 걸 처음 이제 이 작물을 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풍접촌은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예쁘게 잘 키워놨으면 와가지고 얼마나 옛 추억도 생각해가면서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. 아기 돌봄. 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학교인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교육하는 거나 또 위탁재배에서 아주 어린 그 식물의 파종부터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를 보면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. 그 재배자의 어떤 그 과정에 담긴 열과 성을 좀 알면서 은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사업이 영원히 좀 갈 수 있게 백두대간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키운 식물 예쁘게 봐주세요.